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그런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은 자본금, 높은 효율성. 최종 투자금은 한 3,15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지금 시세는 한 10억 정도. 안녕하세요. 작년에 직장을 퇴사를 하고 현재는 이제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흑도 윤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계속 손이 가는 그런 투자보다는요.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현금 흐름을 먼저 위주로 세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처음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면 현금 흐름 100만 원, 200만 원은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돈을 다시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 측면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내 종잣돈이 많이 없을 때는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내 종잣돈을 계속 불리는 게 먼저 순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아지면 그 이후에는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와 현금 흐름을 나오는 투자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기준은요. 한 5천에서 1억 될 때까지는 열심히 안 쓰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은 자본금, 높은 효율성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매수를 6,600만 원에 해서 이주비 대출하고 뭐 이렇게 받아서 총 한 3천만 원 정도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세는 벌써 1억 3천에서 4천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로 준공이 되면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이제 개인 명의로 취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 점 하나, 그래서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달라요. 외부의 부동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해서 묻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액으로 시간과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많이 찾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었어요. 저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중대형 그리고 새 아파트가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많이 조사하게 돼서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말에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 원 주고 매입을 해서 등기를 치고 선대출을 받아서 후순위로 이제 전세 세입자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제가 가입을 시켜주게 되었어요. 최종 투자금은 한 3,15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이제 제가 그 아파트를 매입했던 가격은 4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시세는 한 10억 정도 가고 있어서 내년에 2년이 지나면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주택 투자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투자 중에 하나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인 그런 물건을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면 규제에서 벗어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신축 투자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작년에 상가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신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는 4억 2천에 매입을 했는데요. 대출을 4억 2천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토지는 취득세 정도 내는 정도로만 납부를 해서 매입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공사비는 이제 기성고 대출을 통해서 무피로 상가주택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같은 경우는 토지랑 기성고 대출을 이제 준공 전환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나머지 돈은 이제 전세랑 월세를 세팅해서 그 보증금을 공사비에 나중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총 원가는 토지 4억 2천, 그 다음에 공사비 8억 5천 해서 이것저것 각종 비용 해서 총 원가는 한 14억 정도 되고요. 최근에 18억에 매도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을 수 있고, 보유세도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도 뭐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과세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는 부동산 투자와는 별개인 투자로 수익을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쳇바퀴 돌듯이 회사 생활만 할 수밖에 없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만 하고요, 그 외의 시간은 나를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사와 나는 개별적인 존재이고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 회사라든지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